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 재룡고야 나비입니다. 자, 오늘 임재훈님이 위탁해주신 HG 빌드파이터즈 슈퍼 후미나 티탄즈 메이드 컬러 버전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컬러라기보다는 티탄즈 메이드 버전이죠. 프리미엄 반다이 위에 판정판으로 2016년 8월부터 예약받아서 11월에 발송했고, 한국에서는 클럽지로 9월에 예약받아서 12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18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21,600원의 예약을 받았고요. 건담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의 OVA 버전이죠. 아일랜드 워즈에서 사카이 미나토가 다음 명인배를 위하여 준비했다 하면서 꺼내들었으나 후미나에게 꿀밤 맞고 쓰러졌던 바로 그 티탄즈 메이드 버전입니다. 네, 이게 뭐 상품화 될 것이냐라고 의견이 많았었는데 뭐 반능님은 뭐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컬러 바리에이션과 옵션 파츠를 추가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외형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즈를 간단하게 취해봤는데, 메이드 하면 역시 양손을 어떻게 한다?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모아주고 차리엇. 아, 이쁘죠. 일단은 기존에 발매했었던 이 후미나 뭐지? 뭔가 굉장히 무서운 표정이었는데, 네. 후미나와 엑시즈 엔젤 버전의 후미나인데요. 예. 셋을 두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티탄즈 메이드 버전이 중앙패거 다 치우죠. 네. 티탄즈 메이드 버전이 가장 이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 컬러링 때문인 것 같아요. 컬러링 때문에 다른 게 조금 다른 컬러라든가 아니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드복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색상이 무엇입니까? 검은색이죠. 흰색이죠. 그 조화가 딱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 캬, 끝내줍니다. 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이드 버전이라 그래서 좀 파츠가 변경된 부분이 이 날개, 어깨에 있는 이 숄이라 그러니? 레이스라 그러니? 그래. 레이스로 합시다. 오케이. 네, 어깨에 있는 이 추가된 파츠. 이거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고요. 예, 덕분에 뭐 그냥 조립 자체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걸처럼 이게 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파츠도 이걸로 교체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목에 있는 이 나비덱 타이 부분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추가되어 있는 거죠, 파츠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파츠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얼굴. 요거 제가 임재훈님 죄송하지만 제가 손 좀 댔습니다. 어디다가요? 네, 제가 그냥 홍조 조금 넣고, 홍조라기보다는 좀 사람처럼 보이려고. 네. 하이라이트 또 넣으셨습니까? 네, 콧등. 콧날이랑 일단 입술에도 좀 약간 칠을 했고요. 볼이나 볼 터치 조금 하고, 콧등에다가 좀 터치 좀 하고, 입술 터치 좀 해줬습니다. 근데 결국,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네요. 결국 화장을 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하하. 근데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그게 조금. 잘했는데 열심히 은은하게 했습니다. 네, 어색하지 않을 테니까. 아,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임재훈님께 조립하실 때 예, 각막을 빼셨어요. 각막? 네, 눈에 클리어 파츠를 빼고 조립하셨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저만 느끼는 건지. 네, 이게 클리어가 들어가면 되게 번쩍이니까. 번쩍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머리는 기존의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정도 가동한다 정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나 몸통 부분도 이제 원래는 하얀색이었어야 하는 부분이 이제 티탄즈 컬러로. 맞아요. 탄즈 컬러로 변경이 됐고요. 단색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버클 부분에는 이제 실을 처리해서 버클 재현이 되어 있고요. 팔 부분 이제 파츠 변경을 해서 이 위에다가 추가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어깨 파츠를 바꿔서 이 레이스가 없는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고요. 예, 컬러링 자체가 하얀색이 전부 다 티타즈 컬러로 바뀌었다 정도고요. 손은 이렇게 편손도 있지만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라이플 손도 하나 들어있죠. 라이플 껴놨지만. 그리고 이 치마 아랫부분, 허리 아랫부분은 예전과 다르지 않게 레이스는 레이스가 아니라 치마죠. 이거는 예, 연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그래서 뭐 파손될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검은색깔 이 프릴이라고 할까, 이거는 예, 치마의 아랫단 부분도 기존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 스페츠의 실. 어?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거 그거 같아요. 엔딩 버전 그 컬러 그 무늬 같은 느낌? 아. 아, 기존에는 원래 이게 그냥 단일색이었는데 이런 맞아요. 줄무늬 들어가고 그런 거 보니까 아 맞아요. 예. 아유 좀 그래도 이게 이런 부분은 좀 바꾸긴 했구나 잘 안 보이지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다리도 기존의 하얀색 부분이 티타즈 컬러로 바뀐 거 빼면은 뭐 달라진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기존의 개나리색이었던 부분들은 다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 쉴드나 백팩에 라이플이 추가되어 있는 거는 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아, 마찬가지 여기 조인트들이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가동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전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짠. 그리고 눈에는 이렇게 눈썹 부분이 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실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실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잘 조합하면 네 이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몰드가 있는 눈이랑 몰드가 없는 눈이 있어요. 이것도 선택 조립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장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 네 무장이 일단은 어깨에 빔사벨이 하나 있어요. 양쪽 어깨에 빔사벨이 달려있으나 예, 제거는 가능합니다만 빔파츠가 없습니다. 어? 충격적이네요. 네, 빔파츠 부속되어 있지 않구요. 뭐 없을 수도 있죠 뭐. 네 뭐 옵션 파츠가 많은데 대신에 그거랑 이제 짜란 이 등에 있는 네, 롱레이지 라이플 중 하나죠. 근데 앞부분이 빠지면서 다른 거랑 교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네. 슈퍼오미나에는 이 라이플 하나 들어있다. 아, 라이플 세트다. 그렇다. 아, 그리고 빔 머신건도 들어있습니다. 빔 머신건. 네, 슈퍼오미나가 사용을 하고 있는 머신건이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파워드짐 카디건에 들어있던 것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쉴드 판넬처럼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 쉴드 자체가 내부에 몰드도 꽤 들어있는 편이고요. 네,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네, 겉부분 기존의 그 연방에서 사용하던 각진 쉴드를 많이 닮았죠. 그리고 여기에 빔 파츠가 들어가요. 오. 네, 원래는 초록색이었으나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빔 파츠 들어가면서 판넬처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에는 게틀링 건인데 네. 에 못 써요. 네, 내부에 게틀링 건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하. 네, 원래 파워디즘 카디건은 커버가 열리면서 게틀링이 나왔었는데 네. 슈퍼미나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의 슈퍼미나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깨 부분은 내부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크게 팔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조심할 점은 이 각도 때문에 좀 네.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팔을 너무 벌리다 보면 좀 네,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지고요. 그리고 허리는 정확히 허리 부분이 움직이진 않고 가슴 아랫부분이 이렇게 볼관절로 해서 크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내부가 축관절로 되어 있는데 예, 스커트 부분이 좀 걸리죠. 예, 빠진 부분은 좀 더 움직이지만 예, 파츠가 있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가 이 연질 파츠 여기 있죠. 예, 탄성이 너무 좋아서 예, 크게 막 움직이다가도 막 뒤로 밀려나요. 막 전후 가동도 마찬가지. 예, 뒤쪽에 이제 파츠가 같이 가동하면서 예, 움직이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역시나 사람만큼만 딱 움직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발이 좀 작습니다. 예. 접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목 가동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발목은 이렇게 약간 접지할 정도만 사람 서 있는 정도로만 움직이고요. 아, 발목 자체도 전후 가동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 이게 안쪽에 폴리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너무 꺾으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파손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엔 특승 기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슈퍼미나 전용 매뉴얼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티탄즈 메이드 버전도 푸시를 꽤 받았습니다. 근데 매뉴얼 뒤쪽에 보면은 커스텀이 있습니다. 커스텀 아니 고양이 귀가 있어. 아니 기존의 그 파츠 그리고 이제 티탄즈 메이드 버전의 공식 아 작품 장 아, 공식 상태 끼귀 고양이 귀 기존의 메이드 그 버전
세 가지를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가 아까부터 계속 봤던 형태가 기존의 토끼 귀 형태고요. 그리고 뭐 그 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려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기존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짜란!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머리 부분이 이제 레이스로 바뀌고, 네, 가슴에 있던 나비 넥타이가 클리어 파츠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원래 기존 버전이라 그러면 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 파츠 교환을 해주면은 그냥 밋밋한 어깨로 돌아오거든요. 예? 네? 기존의 그, 기존의 후미나 버전 있죠, 이거? 이 버전 어깨로 바뀌게 돼요. 근데 바꾸진 않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있는 게 더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까지 돌았고, 이제는 내 코미미가 될 차례. 짠! 나 코미미가 됐습니다! 네, 코미미! 짜잔! 일단 귀가 생겼죠? 그러네요. 네, 귀가 생겼고 이것도 연질 파츠로 되어 있어요. 오호. 그리고 가슴에 있었던 이 목에 있었던 예, 나비 넥타이는 일반적인 검은 색깔 넥타이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 특징! 짜란! 고양이 꼬리가 생겼습니다! 오호. 예, 허리를 분해를 하면은 이 사이에다가 추가 파츠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꼬리가 생깁니다. 예, 꼬리도 살짝 연질입니다. 예, 크게 뭐 파손의 위험은 없을 것 같고요. 살짝 회전을 시켜줄 수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포인트. 네, 하지만 약간 난 이 정도로는 딱 이렇게 겉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처집니다. 아,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전이 잘 된다는 점 포인트입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 코미미가 역시 제일 귀엽네요. 자, 오늘은 임재훈님이 위탁하신 HG 빌드파이터즈 슈퍼홈이나 디탄즈메이드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점점 후미나가 늘긴 느네요. 네. 신기하네. 와, 어디까지 나올지. 이제 조만간 나온다도 후미나가 또 있던가요? 글쎄요, 이번에 뭐 천사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뭐 데빌이 나오지 않을까. 데스사이드 버전이 나왔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진정한 사신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롬과 나비였습니다. 또 위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안녕!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꾸덕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